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차돌박이로 된장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 멸치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요. 멸치 육수를 사용하시면 이거 다안 쓰셔도 반만 쓰셔도 맛있습니다. 저는 가급적이면 기름이 좀 적은 부위로 가져왔는데요. 차돌박이가 좀 기름이 많습니다. 이게 싫으신 분들은 소고기, 고기, 불고기 부위 있죠.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두부 반모와 무 100g, 대파, 매운 고추 한 3개만 준비했습니다. 매운 고추는 싫어하시면 아니면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이렇게 저는 무를 넣는데요. 무 대신에 뭐 애호박 다 괜찮습니다. 여기 양파도 좀 넣으셔도 돼요. 무를 이렇게 좀 얇게 썰겠습니다. 빨리 익히기 위해서. 떠드시기 좋게 이렇게 얇게 소고기 국 끓일 때처럼 자르시면 됩니다. 대파는 송송, 고추는 요것도 청양이거든요. 이렇게 어슷 썰어 주셔도 되고요. 떠드시기 좋게 이렇게 송송 썰어도 됩니다. 두부는 200g 정도 되는 두부입니다. 두부는 한 반모만 넣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큼직하게 쓰셔도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떠드시기 좋게 이렇게. 제가 아까 이제 요리 시작하기 전부터 멸치 육수를 올리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그냥 푹 그냥 다시마랑 멸치를요 넉넉히 넣습니다. 푹 끓이는데 놔두고요. 뚝배기나 냄비에다가 조금 달궈지면은요 차돌박이를 미리 넣고요. 한번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. 여기에 다진 마늘 한반 스푼만 넣을게요. 넣어주고요. 소고기와 무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무는 쇠고기의 그 냄새도 좀 잡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됐으면요. 여기다가 멸치 육수를 부어주겠습니다. 500ml 정도 부어줬고요. 멸치 육수는 더 부어주셔도 돼요. 국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끓이셔도 됩니다. 무를 익히면 되는데요. 10분만 끓이면 무는 다 익습니다. 여기다 된장을 풀어주겠습니다. 2스푼 정도 넣을 건데요. 저는 여기 저희 집 된장이 좀 까매요. 오래되면 된장이 좀 까매지거든요. 저는 체에 걸러 넣진 않습니다. 그냥 된장을 이대로 알갱이도 좋아하기 때문에. 이렇게 집 된장이 너무 까마면 시판용을 사서 반반 섞어주면 좀 낫습니다. 집 된장으로만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너무 시커멓다 싶으면 이렇게 반반 섞으셔도 돼요. 이렇게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. 한번 끓여주겠습니다. 뚜껑은 이렇게 살짝 걸쳐 놓겠습니다. 끓어서 넘칠 수 있으니까. 뚜껑을 살짝 이렇게 놓으면 이제 넘쳐 나오진 않거든요. 무를 얇게 썰어놨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. 자르면 거품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빼내겠습니다. 혹시 기름 너무 많은 거 싫으시면 이렇게 기름도 조금 걷어내셔도 돼요. 빼진 마시고요. 적당히 기름 약간은 좀 남겨두시고요. 두부 넣고요. 풋고추 매운 거 넣고요. 대파 썰은 거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바글바글 끓이면 다 됐습니다. 맛있습니다. 저렇게 맛있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